안녕하세요 여러분, 상다입니다. 오늘은 파라노수 트레킹을 갈 거예요. 이제 투어를 엊그제까지 해가지고 다 예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도착하자마자 버스 정류장에서 아저씨가 파라노수랑 69번 호수 두 개 해가지고 80솔에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돌아보니까 다 두 개 해가지고 100솔, 120솔 하더라고요. 지금은 6시 50분인데 저희 투어가 8시에 시작이어서 일찌감치 밥을 먹으러 올라왔어요. 근데 아무도 없네요. 다들 자나봐요. 일단 그러면 아무도 없는 김에 후딱감치 밥을 먹고, 점심을 따로 안 준다고 하네요. 그래서 물이랑 이런 걸 각자 챙겨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빵이라든지 뭐 점심에 먹을 거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밥이 없으면 큰일 나죠. 그럴듯해 보이죠? 이거 먹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. 가지고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거기가 한 여기서 한 3시간 정도? 차를 타고 왕복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일단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초콜릿을 하나 살까? 그죠? 가면서 또 심심하니까. 올라 올라 Hola, buen día. ¿Parón? Sí. Ya, parón. ¿Dónde estamos? Vamos a caminar un poco, pasando el semáforo, izquierda, otro semáforo y llegamos. Ah, ¿vamos juntos? Sí, vamos. ¿Personal? De las personas. Unos 10, 15 minutos pueden parar. ¡Oh! ¿Vamos? 여기서 다 같이 출발하나 봐요. 이거 타고 갑니다. Hola, lleva caramelos. Oh, ven, caramelos de coca. 오, 자리도 괜찮은데? 아하. 자, 가보겠습니다. Vamos a encontrar helados de arándanos, de rocoto, de pisco sour. Gracias. Caravazo. Caravazo, 도착했습니다. ¿Dónde está baño? ¿Dijiste acá? Aquí entramos por allá. 일단 화장실 좀 갈게요. 여기서 3시간 동안 또 화장실 못 가니까 일단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. 와, 대형 멋있어 보인다. 일단 3층 화장실 좀 갔다가. 아, 있구나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, 여긴 카페구나. 맨 위에 전망대가 있대요. 네? 뭐야? 와, 이거 뭐야? 살다 살다 저런 케이크는 또 처음 보네. 저거 좋다. 근데 아이디어 좋다.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. 구름도 너무 예쁘고 뭐 크게 볼 거는 없고 여기 이 광장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. 배고프다 뭔가 슬슬. 뻥튀기 하나 살까? Hola. Este cuánto cuesta? Dos soles. ¿Y esta? También. Dos soles. 아, 이거 하나 먹을까? Pruebes? Sí, te puedo probar. 이거 우리나라 그 뻥, 그 뭐지 이름? 조리퐁? 조리퐁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맛이 어떨까? 네. 괜찮네? 잘 사겠다. 네. Gracias. Yes. 뻥튀기 샀습니다. 뻥튀기. 이따가 버스에서 가는 길에 먹겠습니다. 꽤 맛있네요.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요.
조리퐁이랑 거의 맛 똑같은 것 같아요. 조리퐁이 조금 더 과자 양념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리퐁에서 조금 간 덜 된 느낌? 일단 나 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 너무 예쁘다. 구루가 너무 예쁘네요 진짜. 에세지처럼? 와. 제가 지금 가려다가 아저씨들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서 이 앞에 있는 식당 잠깐 왔거든요. Este que es? Camote. 오. 와. Es mío? No lo sé. 그라시아스. 가자. 좋다. 가자. Hola, perdóname.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이 흔들리는 데서 먹고 있습니다. 올라가서 점심 먹을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이 한 3시인가 4시래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먹고 있어요.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저 뒤에 보면은 이쪽 협곡이 보이고 저 위에는 눈이에요. 눈 덮인 산. 와 근데 지금 저 그냥 반팔 입고 내렸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미라도르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저 위까지. 와 후후. 확실히 이게 고산이라서 그런지 진짜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벌써 머리에서 심장 뛰는 거 보니까 슬슬 또 고산증 오려고 하나 봅니다. 제가 깜빡하고 약을 놓고 왔어요. 그래서 안 먹어가지고. I have so much respect for my girls and training upper body as well. Yeah. 아, 여러분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요. 일단 여기서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이 미라도르에서 지금 1시간 머물렀으니까 내려가서 호수 가까이에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가 완전 길이 진짜 돌덩어리여가지고 내려가는 거 좀 조심히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위에서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한번 조심해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. 와씨 죽을 뻔했다. 너무 예쁘다. 보여요? 이쪽에는 하늘, 저 멀리는 눈, 저기도 눈, 협곡, 산가. 와 진짜. 여기서 사진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게 길이야? 여러분 내려가고 있는데요 올라온 길을 잊어버렸어요. 아무도 없고 저 위에 그냥 뭐 대충 사람 지나간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위험하네요. 이게 경사가 거의 한
70도? 70도 정도 되는데 제 육안으로 돌이 있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밑에까지. 와, 왔습니다. 드디어 파라노스에 도착했어요. 와, 너무 예쁘다. 물 색깔. 어떻게 이런 물 색깔이 나오지? 원래 이 카약을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아, 잠깐 들어갔다 올까 싶은. 아, 진짜 차갑다.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진짜? 어떻게 이런 호수 물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? 진짜 남미는 너무 신기한 곳이다. 그러면 이제 슬슬 영상 파론 호수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파론 호수는 특히 뭐 힘든 게 없었어요. 69번 호수 내일 모레 할 거는 좀 힘들다는 소리가 있었는데, 파론 호수는 차를 타고 한 3시간 와가지고 여기서 그 미라도르 아까 제가 올라간 데까지 갈 사람만 가고 또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되고 또 거기 올라가더라도 한 3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69번 호수 가기는 너무 힘들고 여기 호수 구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여기 파론 호수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라구나 구경하시고 철산 그리고 협곡 같은데 구경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고산병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올라오시기 전에 꼭 고산병 약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해발 4200m라서 고산병 심하신 분들은 올라오자마자 구토하고 머리 아프실 수 있거든요. 저는 지금까지 좀 괜찮은데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기도 해가지고. 어쨌든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파론 호수 편은 여기서 끝! They're all sick, I'll admit that I was only just a guest inside my scheme.